아, 오늘 하루만 쉬자. 그래도 할 거는 얼추 마무리해서 기분 좋네. 아, 오늘도 하루만 쉬자. 2000 years later. 오늘 하루 종일 침대에만 있으니까 기분 좋네. 흠, 사업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됐으니 지금 성장을 바탕으로 더 큰 규모의 투자를 받을 수 있겠어. 그리고 그 투자금으로 회사를 더 크게 굴리는 거야. 크크. 흠, 사업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됐고 돈도 충분히 벌 만큼 벌었으니 이제 느긋하게 인생을 즐기면서 새로운 사업이나 구상해봐야겠군. 그래도 회계를 믿고 맡길 사람이 너밖에 없다. 부탁 좀 할게. 응, 알았어. 아, 그래도 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니까 내가 해야겠지. 응, 알았어. 아, 귀찮아. 왜 나밖에 없다고 하는 거야? 나 말고도 다른 사람 많은데. 뭐 그럴 수 있지? 괜찮아, 괜찮아. 뭐 살면서 실수할 수도 있지? 헤이! 뭐 그럴 수 있지? 괜찮아, 괜찮아. 아, 내가 대체 왜 그랬지? 어, 이 영화 재밌겠는데 나중에 한번 제대로 봐야지. 앞으로 두 정거장 정도 남았으니까 슬슬 내릴 준비해야지. 아, 내가 주인공이었으면. 어, 여기 어디지? 아, 지나쳤네. 야, 우리 이번에 여름 휴가 가는 것 누가 껴달라는데 괜찮지? 뭐? 아, 나 걔 좀 별론데. 왜? 걔랑 무슨 일 있어? 아니, 그런 건 아닌데. 걔 너무 나대서 싫어. 에이,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? 누구나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거지. 난 걔 괜찮던데? 속은 착한 것 같기도 하고. 그리고 사람 많을수록 재밌잖아. 아, 싫어. 걔 가면 난 안 갈 거야. 아, 뭐 잡설이 이렇게 길어? 결국은 조건이 안 되면 할 수 없다는 거네. 안 된다는 말을 참 길게도 써놨네. 괜한 시간 낭비했군. 아, 뭐 잡설이 이렇게 길어? 오, 근데 잡설치고는 흥미있는 얘긴데 크크, 좀 더 읽어봐야지. 팀장님, 이번 프로젝트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 거예요? 이거 우리가 작년에 했던 프로젝트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기억나? 그거 보고서 가져와봐. 그거 보고 그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. 응, 이번에 외국에서 이거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하나 나왔거든? 이거 한번 우리 프로젝트에 써보면 어떨까 싶은데.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.